감독을 죽였다는 것이 예패야.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느냐? 그놈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느냐 말이다. 그러하옵니다. 이자가 담덕의 목을 자르려는 걸 간신히 말렸사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 놈들의 손에 잡힐 듯하여 담덕의 숨이 끊어진 것만은 확실하옵니다, 패야. 그래, 장하다! 이제야 원한을 갚았구나! 이제 요동성 사기도 바닥에 떨어질 것이! 황제패야, 소신과 맺은 약조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요동성을 무너뜨리고 제 형님의 목숨을 구해주시옵소서! 알았다, 알았어! 좋은 작전을 세울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거라. 하우나! 자꾸 지체되면 제 형님은 목숨을 구하기가 어렵사옵니다, 폐야! 네 형의 목숨은 짐이 책임지고 살릴 것이,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아주 큰일을 해냈다. 짐이 너에게 큰 상을 내려줄 것이. 망극하옵니다, 폐야. 태자는 지금 즉시 모든 장수들을 불러 요동성을 공격할 작전을 세우도록 하라. 예, 폐하. 소인도 돕겠사옵니다, 폐하. 네가? 소인, 요동성의 수비대장이 옵니다. 성 안의 모든 진지들과 방어태세를 낱낱이 깨고 오시니 작전을 세운 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라. 네가 돕는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야. 약열이만 남고 다들 나가 있걸. 소신들도 왕자 마마의 시신을 지키겠사옵니다. 나가 있을 때도 지금 당장 이 서찰을 국내성에 전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국상손에 직접 전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아버님. 반드시 국상께 꼭 전하겠사옵니다. 풍발 장군은 군사 5만을 이끌고 동쪽 문을 공격하시오. 전평 장군은 서쪽 문, 양유 장군은 남쪽 문. 난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 문을 공격할 것이오.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을 한다면 놈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오. 그렇지 않사옵니다. 이봇이야! 요동성을 사방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고구려군을 도와주는 꼴이옵니다. 네 놈이 뭘 한다고 나서는 것이냐? 요동성은 구불구불한 협곡을 따라 방어용으로 지어진 전해의 요새이옵니다. 사방에서 애호사를 하다간 화살바지가 될 뿐입니다. 여태 요동성을 치면서 이런 것도 모르다니. 후연에는 지략 있는 장수가 한 명도 없습니까? 뭐라? 이 놈이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알고! 가만!
계속하거라. 예폐야, 유동성을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정군의 힘을 한데 모아 성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합니다. 성의 가장 약한 곳은 바로 남문이옵니다. 근처에 성벽 동안 허물어진 데가 많아 공격하기가 유리하옵니다. 허니 모든 병력을 모아 남문을 공격하시옵소서. 하면 반드시 요동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폐하.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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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 요동성에 심어둔 간자를 불러 싸웁니다. 그래, 때마침 잘 불렀군. 불러와라! 황제 폐하를 뵙사옵니다. 네가 짐에게 놈들의 고육기를 일러주었느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네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구나. 황공하옵니다, 폐하. 그래, 요동성 상황은 어떠하냐? 사기가 말도 아니옵니다. 대장군은 왕자의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장수들도 크게 낙담해 있사옵니다. 이 틈을 놓치지 말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시옵소서. 안 그래도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니라. 그럴 줄 알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좋은 소식? 예, 폐하. 금은밤 자시 남문으로 왕자의 시신을 몰래 빼내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옵니다. 유념하시옵소서. 금은밤? 그렇다면 사흘 후가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왕자의 시신을 옮기기 위해 남문이 열리면 즉각 공격을 개시하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폐하. 사흘 후도 너무 늦사옵니다. 그때까지 제 형의 목숨이 부지될지. 모두로 당신 형은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누군데 내 형을 걱정하라 말하는 거요? 나요, 마수. 마수 장군, 당신 형은 내가 어떻게든 살릴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하지만 배아, 좋은 기회이옵니다. 왕자의 시신을 옮길 때 공격을 한다면 고구려 놈들은 분명 큰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배아, 말에 없기 황송하오나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떨런지요? 며칠만 기다리시면 굶주린 데다가 사기까지 떨어진 고구려 놈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해 올 것입니다. 굳이 공격해서 우리 군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사옵니다, 폐하. 아니다, 아니야. 사흘 후에 공격을 할 것이야. 요동성 하나 내 힘으로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어찌 중원천에 황제의 위엄을 세울 수 있겠느냐? 대장들은 들어라! 예, 황제 폐하! 이번엔 짐이 직접 출병을 할 것이다! 적을 죽인 머리수대로 전공을 인정할 것이니 최대한 적들을 많이 죽여 공을 세우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황제 폐하!
국내성 주변에도 세작들이 많이 깔려 있을 테니 절대 비밀을 엄수하라 하셨사옵니다. 알았다. 황궁으로 갈 것이다. 차비를 하거라. 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덕의 시신을 지는 수레이 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옵니다. 모두 멈춰라! 뭔가 이상하다. 어서 수레를 다시 성 안으로 들여라! 어서! 수레를 돌려라! 지금이옵니다. 어서 공격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피야! 어서! 어서 돌려라! 놈들의 성문을 닫고 들어가기 전에 얼른 공격하시옵니다! 피야! 전문 진격하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라! 수레를 모아라! 수레를 쫓아라! 암덕의 목을 가져라! 적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사옵니다. 놈들이 벌써 성을 버리고 도망간 듯하옵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요동성을 얻어 싸웁니다, 폐하. 뭔가 이상하옵니다, 폐하. 우리의 눈을 피해 이렇게 많은 병사와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을 비울 수는 없사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구려 놈들이 하늘로 날아갔단 말이냐? 아니면 땅으로 꺼졌단 말이냐?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병사들은 그만 멈추거라! 멈추거라! 모두 전쟁을 준비하라! 한! 아둔한 후연의 황제놈아,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내가 바로 국방의 귀신 장수다. 귀신? 이놈이 정령 귀신이란 말이더냐? 내 이놈, 내 분명 내 이놈이 죽은 것을 보았더니. 니놈은 사람 피와 돼지 피도 구분하지 못하느냐? 니놈 덕분에 계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오히려 고맙구나 이놈. 뭐라? 모두로, 모두로 어디 있느냐? 마수와 모두를 불러오라! 오영수!
이놈의 차는 못 오르나? 여기 있다! 함정이옵니다, 폐하. 모두 갇혀 싸웁니다, 폐하. 이놈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항복하라! 하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야. 내 이름 모영수! 내 분명 경고하지 않았더냐? 니놈이 고구려를 침범한 대가는 니놈의 목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저놈이! 태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태하! 태하! 우연왕제 모형수는 듣거라! 이놈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다면 모조리 죽이진 않을 것이야! 어서 항복하라! 드론! 공격하라! 목숨을 구할 기회를 주었건만 니놈들이 불귀신을 되길 소원한다면 소원대로 해주마. 쏘아라! 황제 폐하를 모아라! 황제 폐하를 모아라!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어서요! 아! 비켜라! 저런 모형수를 잡아라! 모형수를 잡아! 요동성에 불길이 보인다! 전군! 진격하라! 진격하라! 우연의 황제를 어서 오너라! 개영수가! 니놈을 기다리고 있었다! 폐하, 대군이 옵니다, 폐하.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폐하! 예! 하! 하! 몸둘까 봐라! 백마를 탄 놈이 모욕수다! 백마 탄 놈을 죽여라! 폐하, 말을 바꿔 타시옵소서. 소신이 백마를 타겠사옵니다. 방패하라! 내가 바로 후열의 황제다!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 야! 폐하! 하! 하! 어딜 도망치느냐!
내가 니놈의 목을 가지러 왔다! 저놈이! 배야! 어서 피하십시오! 소신이 맞겠나이다! 예! 아싸요, 배야! 아유! 예스! 야! 야! 부연의 황진한 자가 비겁하게 등을 보이느냐! 네 이런 모형수! 다시는 고위를 넘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죽어라! 죽어라! 내가 대종을 해주고! 기다렸던 바다. 이렇게 나를 속였다마니 내 검은 속을 수가 없느니라. 넌 너를 죽여 오늘의 지옥을 씻으리라. 지옥이라 했느냐? 내 오늘 니놈의 목을 베어 고구려 역사에 한을 갚을 것이다. 어서 피하시옵소서. 놈들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간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거라. 내 반드시 다시 돌아와! 니놈의 목을 취할 것이야! 내 이름 모형수! 어딜 도망치느냐! 거기 서라! 잘 오셨습니다. 대장군! 아버네! 고생이 많았구나. 응? 오라버니. 그래. 대장군! 머드영 장군. 고창 장군.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없었을 것이오. 그대들이 고구려를 구한 것이오. 아니옵니다. 소신들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국상께서 제때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대승은 없었을 것이요. 이 모든 게 국상의 덕분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게 대장군의 심오한 계략과 지휘 덕분이지요. 아닙니다. 담덕 왕자의 기지가 없었다면 후영군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책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 이 모든 게 담덕 왕자의 공이지요. 왜요? 저희 형제도 이 담덕 왕자님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예. 아니요. 목숨을 바쳐 싸운 병사들이 일으켜낸 영광이요. 어찌 몇몇 사람들의 공이겠습니까? 맞사옵니다. 장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장군한테 충신을 욕보였나이다. 아닐세.
그대가 마루짐을 쏟아주지 않았다면 난 벌써 목이 말라 죽고 말았을 걸세.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마순의 이놈! 대장군,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시면 시키는 일은 뭐든 하겠나이다. 후연 황자인 목을 따오라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잘 나오겠나이다.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네 놈이 역심을 품고 있었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느니라. 수없이 이놈을 죽이고 싶었지만 적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참고 또 참았느니라. 그러고 보니 니놈이야말로 이번 전쟁의 일등공신이로구나. 제발, 제발 목숨만은 좀 살려주시옵소서. 니놈의 배신 행위로 하마터면 나라를 잃을 뻔했다. 그 누구도 고구려를 배신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야. 내 오늘 니놈의 목을 베어 세상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뭐하느냐? 어서 저놈의 목을 베어 성문 앞에 휴시하라는데. 장군! 예, 대장군. 장군!